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그중 포항제철고등학교 3학년 최수혁 군이 포함돼 지역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수혁 군은 이번 수능에서 과목별로 국어언어와 매체 134점, 수학미적분 145점, 과학탐구는 물리학일 70점, 지구과학일 73점의 표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 1등급입니다. 최 군이 꾸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친구들이라 꼽았습니다. 최 군은 친구들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 대화를 함께하며 수능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를 푸는 재충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3년간 매스 MVP라는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희망 진로가 비슷한 선후배, 동기들과 수시 전형을 대비했습니다. 현재 최 군은 수시 지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울산대 등 각 대학 의예과에 지원해 1단계 서류 전형에 합격 후 2단계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능을 앞둔 후배들에게는 한번 공부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니 누적 복습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적정 시기에 해야 할 공부를 미루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